문화부 관계자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큰 틀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제 1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산업화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 자원들을 그 상품화해서 아니, 짧게 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흐름이라든가 개념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크게 이제 그 전통적인 요소를 또 이 문화 자원으로 관광경을 개발해서 활용하게 하는 또 산업재 발전시키게 하는 노력을 하고 또 대중적인 부분은 K-POP을 비롯해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여러 부분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상품화라 그러면, 산업화라 그러면 그 산업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통 문화를 매개해서 산업화 추진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 문화 같으면 지금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전통 공연 부문 같으면 전통 그걸 저희가 제대로 기획해서 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보여준다든가 해외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통 소재 우리 고유한 그 문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노력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력 중인 단계로 크게 산업화까지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단계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좀 재창조해서 발전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금년 2월에 3월에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나름대로 지금 그 정책 방향에 대한 걸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 단계로 올려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통문화를 매개한 전통문화 산업화가 전체적으로는 그 대한민국 문화의 산업화의 큰 틀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통문화를 특화시켜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나 그게 논의가 되었다면 굉장히 늦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산업화 전략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2월달, 3월달에 뭔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있으면 저한테 사실은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네. 지금 문화부 업무자료를 보면 이 전통문화의 산업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정리된 건 6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계가 없다는 게 분명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전통문화를 매개한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그 기반 위에서 뭔가 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거고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대적인 것으로 융합시켜내므로써 또 다르게 승화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법적 지원 또 법령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통문화의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드는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영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해서 겪는 그런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창업교육센터를 만든다든지 교육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겠다고 하는 건 그걸 매개할 수 있는 기업 전략까지 다 있어야 하고 보거든요. 그러면 직영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부에서는 그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전통문화를 매개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지원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종합적인 대책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연히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취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요. 2월, 3월에 논의됐다고 하는
그 네. 기획안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안 뿐만이 아니고, 2013년도에 전통문화, 산업화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더 확대하면, 문화 산업화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건의 자료는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문화를 산업화하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를 하려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정도로 지금 규모가 지금 좀 그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문제고 산업화에서 시장으로 가는 부분은 또 다른 플러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그런 게 또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 또 같이 예. 이해를 시간 구하고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문화청장님한테 질문 하겠는데요. 그 유네스코 아트무형 유산센터 아시죠? 예. 지금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내년에 완성되는 국립무형 유산원으로 이전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그 국립무형유산원, 지금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유산원에 같이 하는 걸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자리를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리를 잡는 게 정상이라고요? 결정된 적은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고. 예, 끝난 거죠? 예. 근데 뭐. 대전에 있는 거는 지금, 당분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지금 지역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문화재청이 분명한 입장을 확고해야. 그걸 여러 제가 수년 전에도 확실히 말씀드렸던 건데. 예. 예,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연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